이번에는 바게트 성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바닥에다 덧가루를 뿌려주세요. 자, 바게트를 눌러주시고 매끄러운 부분은 밑으로 내려가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끔 해주십시오. 세 겹을 먼저 접어주세요. 하나. 똑같은 요령으로 가스를 빼주고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위로 올라오고 한 다음에 세 겹을 접어주세요. 둘. 자, 매끄럽지 않은 게 위로 올라오게끔 셋. 세 개가 한 펜을 이루겠습니다. 자, 이번에 네 번을 접겠습니다. 자, 감싸면서 내려주십시오. 감싸면서 다음 이음매를 확실히 봉해 주십시오. 길이가 30cm가 되게 해주세요. 약간 사선으로. 자, 이번에는 왼손으로 한번 성형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내리고 눌러주고 한번 내리고 눌러주고 두 번 내리고 눌러주고 세 번 내리고 눌러줘서 이음매가 확실히 붙었죠? 길이는 30cm가 되게끔 한 다음에 이음매가 밑으로 가게 해서 약간 비스듬히 놔주십시오. 덧가루 좀 붙였습니다. 자, 똑같은 요령으로 왼손으로 하겠습니다. 감싸서 내리고 눌러주고 감싸서 내려주고 눌러주고 감싸서 내려주고 눌러줍니다. 한번 감싸서 눌러주고 감싸서 눌러주고 두 번 감싸서 눌러주고 감싸서 눌러주고 마지막. 자, 이음매가 확실히 붙었죠? 길이가 30cm가 될 수 있게끔 두께가 균일하게끔 굴려주시고요. 비스듬히 놔주시기 바랍니다. 이번에는 바게트에 칼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칼집을 넣을 때는 30cm 길이의 세 군데를 자르는 겁니다. 자를 때의 요령은 45도 정도 누입니다. 이게 90도예요, 여러분. 여기 45도. 다시 한번 90도, 45도 뉘어서 세 번을 자르는 겁니다. 한번 3분의 1 겹쳐서 두 번, 3분의 1 겹쳐서 세 번. 다시 잡으세요. 자, 45도 뉘어서 한번 두 번, 세 번. 자, 45도 뉘어서 한번 두 번, 세 번. 자, 그 다음에 15도 정도 뉘어서 다시 깊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다시 한 번, 두 번, 세 번, 3분의 20 지금 겹치고 있고 15도 정도 뉘어서 다시 한번 자르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세 번 자르기가 끝났습니다.